아니 그러면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자율주행을 92년에 시작을 해서 3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조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아주 좋으신 질문을 했는데요. 아 그런가요 제가? 네. 아, 아주 아주 핵심적인 질문. 네. 그 당시에 그러면 한국은 어땠느냐 그 얘기가 되는데요. 그렇죠. 한국선을 글쎄 뭐 쓰다 쓰면 되지 뭘 개발하고 애를 써 이거였어요. 그러니까 기업체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그 다가올 기술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던 거죠. 아니 연구를 하려면 그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서포트를 받을 때가 없는데요.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? 그러니까 전혀 돈 그게 안 되니까 다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. 국내 것만 가지고 잘 팔리는데 뭘 기술을 개발하고 하느냐 거기에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. 아니 근데 저 이 국가적으로 뭔가 좀 예산을 투입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기술을 키우면 지금 30년이 넘은 이 시점에는 앞서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너무 드네요. 앞서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뭐 소련한테도 추월당하고 다 당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.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야 될 텐데 그랬다면은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끼웃거리면서 기술 좀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 하는 행위는 안 해도 됐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답답한 거지. 아니 자율주행도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. 90년대에 자율주행이 된 거 아닙니까?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좀 하지 않았던 것이 아 너무 아쉽네요.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 개발은 많이들 하고 돈도 많이 그 세금도 많이 쓰긴 썼거든요. 근데 문제는 어떤 그 연구 자금 배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그 돈이 가느냐 하면은 발 빠른 사람 먼저 가서 잡는 게 임자가 돼버리고 발이 빠르지 않아도 머리가 좀 무거운 좀 연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쉽게 해서 책임 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돈을 엄청나게 썼거든요.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귀한 많은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건데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게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런 얘기신 거죠. 아니 그저 사실 대표님을 이렇게 뵈니까 얼마 전에 그 2002년에 태블릿 PC를 만드셨던 우덕 씨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. 네, 네, 네. 우리나라가 최초인 게 많아요.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어린 시절에는 여행을 가려면 이만한 지도책을 들고 다니셨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내비게이션도 우리나라가 처음입니까? 우리는 그건 처음은 아니에요. 처음은 아닌데 제가 그걸 개발을 했을 때는 저는 GPS를 만든 회사가 그 이제 브롤라인데요. 맞아요. 그 본사에서 제가 지원을 받았어요. 이게 제품이거든요. 어떻게 여행하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디 소문을 듣고 시카고 본사에서 직접 들고 왔었어요. 그 유닛들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게. 한국 최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? 한국과 합병 가기 위해서는 아남로 운전하여 가십시오. 그거를 대우자동차가 이제 모터쇼에다 초기에 그 출품을 했고 그 대가로 저 프린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, 맞아요. 공짜로 하나 받았죠. 아 받으셨어요? 네. 아니 뭐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드론도 이게 아니 뭐 최초로 하신 게 되게 많네요. 그렇죠. 야 드론도 만드셨어요? 야 아, 드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. 헬리콥터인데 이제 모터로 도는 게 이제 드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우편물 배달, 그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이의 그 우편물 배달은 사실은 들어오는 거에서 들고 와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.